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닥친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강연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한국미디어포럼이 5월 30일 청주 온누리교회에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양승조 충남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행사는 한국미디어포럼 회장인 이성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초청 강의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위기, 저출산의 위기, 또 고령화의 위기, 여기 갈등의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성용 목사는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일관성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며 편파적이지 않은 정론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